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해맞이 행사가 올해 전국적으로 다시 진행됐습니다. 대구 전역에서도 해맞이 행사를 시행했는데, 그중 동구는 동촌 유원지에서, 수성구는 천일산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현장을 유시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동구의 해맞이 행사 장소는 동촌 유원지였습니다. 동구는 행사에 찾아온 시민들을 위해 행사 시작 전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해맞이 행사에는 강대식 의원과 류성걸 의원, 윤석준 동구청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동구청장 윤석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과 풍요, 행운을 상징하는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오늘 해맞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해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기도 했으며 해가 떠오르자 다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수성구는 천일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위해 정상을 찾았습니다. 김대곤 수성구청장과 전영태 수성구의장, 지역시 구의원들도 해맞이 행사를 위해 천일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뚫고 올해는 큰 용기와 지혜로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전진해 가시기를 바라고, 특히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의 등불을 피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간, 또 이웃 간 행복을 나누면서 새해 큰 포부를, 꿈을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해맞이 행사가 시작되자 하늘 위로 띄운 드론에 의해 수성구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펼쳐집니다. 이어 해가 떠오르고 시민들은 두 손을 모아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행복이 깃들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저 역시 사업이든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든 행복만 가득하고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힘찬 새해를 맞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니 뭐니 해도 가족 건강이 최고지요. 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재밌게 사는 게 그게 최고 행복 아닙니까?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죠. 가족이 최고 1위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32번째 맞는 새해인데요. 연대 때처럼 가족들 다 건강하고, 저도 졸업을 무사히 잘 끝내고, 그리고 모두 다 행복한 또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성구 새마을회에서는 어제부터 준비한 재료로 시민들을 위한 떡국을 조리해 나눴고, 이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모든 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CNB 뉴스 유시온입니다.